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진영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읽고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저 사소한 일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누구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서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듯한 실로 산뜻한 그야말로 맑고 밝고 명랑한 불신의 일례가 인간의 삶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일에는 별로 특별한 흥미도 없습니다. 저 역시 광대짓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윤리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인이 뭐니 하는 도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서로서로 속이면서 맑고 밝고 명랑하게 살고 있는 또는 살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저에게 그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알았더라면 저는 인간을 이다지도 두려워하고 또 필사적인 서비스 따위 하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인간의 삶과 대립하게 되어버려서 밤마다 지옥인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이 수기를 쓴 정신병자를 나는 직접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 수기에 나오는 교바지에 있는 스탠드바 마담으로 생각되는 인물을 나는 조금 알고 있다. 몸집이 작고 안색이 좋지 않고 눈이 가늘게 치켜 올라갔고 코가 높고 미인이라기보다 미남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다부진 느낌이 나는 사람이었다. 이 수기에는 아무래도 쇼와 6, 7년 그 무렵에 도쿄 풍경이 주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교바지 스탠드바의 친구에게 이끌려 두세 번 들러 하이볼 같은 걸 마시는 것이 저 일본 군부가 슬슬 노골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쇼와 10년 전후의 일이었으니까 이 수기를 쓴 남자와는 마주쳤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 2월 나는 지바현 후나바시시로 피난을 가 있는 한 친구를 방문했다. 그 친구는 내 대학 시절 말하자면 학교 친구로 지금은 모 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친구에게 우리 집안 사람의 혼담을 의뢰하여 두었던 터라 그런 일도 있고 뭔가 신선한 해산물이라도 사서 식구들에게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후나바시시로 떠났던 것이다. 후나바시시는 진흙탕 빛 바다의 면에 있는 상당히 큰 마을이었다. 타지에서 이주해온 그 친구 집은 그 고장 사람에게 주소와 번지를 보여줘도 좀처럼 모르는 것이다. 추운 데다 배낭을 맨 어깨가 아파져서 나는 레코드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려 어느 다방 문을 밀었다. 거기 마담이 나치이고 물었더니 바로 10년 전그 교밭이 작은 바의 마담이었던 것이다. 마담도 나를 곧 기억해낸 것 같아서 서로 야단을 떨며 놀라고 웃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항상 하는 그 공습으로 집이 불타버린 경험을 서로 묻지도 않았는데 정말이지 자랑처럼 늘어놓으며 마담은 그나저나 변함이 없군요. 아니요, 이젠 할머니죠. 온몸이 삐그덕거려요. 그쪽이야말로 젊어 보이네요. 천만에요. 아이가 벌써 셋이나 있는걸요. 오늘은 그 녀석들 줄걸 사려고 라는 둥 이것도 역시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늘 하는 뻔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두 사람 공통의 지인에 대한 소식을 서로 묻거나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문득 마담은 정색을 하며 요주를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한다. 그건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자 마담은 안쪽으로 가서 노트 세 권과
사진 석장을 가지고 와 나에게 건네며 뭔가 소설 재료로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남이 떠맡긴 소재로는 글을 쓰지 못하는 성격이라 당장 그 자리에서 돌려줄까 생각했지만 세 장의 사진, 그 기괴함에 대해서는 서문에도 써두었다. 그 사진의 마음을 빼앗겨 아무튼 노트를 받기로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 몇 번지 아무 개시라고 여자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집을 아시느냐 물었더니 역시 새로 이사 온 사람끼리라 알고 있었다. 가끔 이 다방에도 온다는 것이다. 바로 근처였다. 그날 밤 친구와 조촐하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고 나는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그 노트를 탐독했다. 그 수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오래전 이야기이긴 했지만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읽어도 꽤 흥미를 가질 것임에 틀림없다. 어설프게 내가 손을 대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어딘가 잡지사에 부탁하여 발표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선물할 해산물은 건어물뿐.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친구 집을 나와 그 다방에 들러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바로 본론을 꺼내며 이 노트 잠깐 빌릴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러세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글쎄요, 그게 통 알 수가 없네요. 10년 전쯤에 교바시 가게 앞으로 그 노트하고 사진이 소포로 배달됐는데 붙인 사람은 요조가 맞겠지만 그 소포에는 요조 주소도 이름조차도 적혀있지 않았었어요. 공습 때 다른 물건하고 섞여있는 걸 이것도 신기하게 건진 건데 저는 요전부터 읽기 시작해서 전부 읽어봤는데 우셨나요? 아니요. 운다기보다는 못 써요. 사람도 그 지경이 되면. 이제 글렀죠. 그 후로 10년이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건 마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낸 걸 겁니다. 약간 과장해서 쓴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마담도 어지간히 당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그리고 제가 이 사람 친구였다면 역시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싶어졌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 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는 요조는 아주 순수하고 배려를 잘하고 그랬는데 술만 안 마시면 아니 마셔도 천사처럼 착한 아이였어요. 네, 지금까지 읽어봤는데요. 네, 제가 이 책 인간 실격을 선정한 이유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주인공 요조가 오히려 순수하게 느껴졌고요. 미쳐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걸 느끼셨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지 비교를 해보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의 진영이었고요. 꿈에서 만나요. 굿밤.